아니 이제까지 우리 5천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내 주권을 행사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나라가 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명박 씨랑 만나 희희덕대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참 끼리끼리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어제 JTBC 단독으로 공수처에서 그의 석 달치 핸드폰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법원도 윤석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겁니다. 다만 통신 내역에는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정도만 나오기에 한계가 있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한 만큼 이상한 장난질 없이 확실하게 처리하길 바랍니다.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안이기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유라이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으로 난리 난 마당에 계속된 망언들이 불씨를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선 그가 발언하자 대놓고 항의하는 뜻으로 돌아앉은 발표자, 토론자들의 모습까지 공개됐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마녀사냥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법적 조치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최근 임성근 씨의 대응이 떠오르는 건 저뿐만이 아닐 텐데요.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니 실제로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으로 박제해둘 필요가 있다 싶었습니다.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가 얼마나 멘붕이 와서 흥분한 채로 답하는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관련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건국절 제정을 그 동의하지 없다. 오히려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반대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만약에 향후 이제 정부 여당 또는 그 대통령실에서 예. 그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면은 예. 집을 걸고 반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있지도 않는지를 가정해서 설명드린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제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국절 제정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건국절의 의미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발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라서 정확한 일단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나에게 45년 광복과 48년 재헌, 예. 재헌은 이제 뭐 건국이라고 표현하죠. 이 둘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그러면 단연코 후자다, 즉 재헌, 건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 말씀은 건국절 제정은 반대하는데 건국절의 가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자 지금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네. 학자로서 소신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그 소신을 정확하게 맞게끔 예. 중요한 것은 건국절 제정도 당연히 요구를 해야 하는 게 학자로서 어떤 소신에 맞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예. 제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용문을 따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니까 예, 사실 여부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내 입으로 독립과 건국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네, 내가 단연코 후자이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저 관장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 그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알겠습니다. 학자들의 것도 있다. 언론에 그렇게 말을 말씀하셨다고 아니, 내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예, 제시할 수 예.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 어떤 언론인지 그 말씀을 한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자적 소신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나는 건국의 의미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계시면 건국절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우리 기자분의 판단이고요. 제 책에도 보면 알지만 광복과 독립과 건국은 1948년 당시에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국절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한 이유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또 미군정의를 끝나서 우리 국민이 국민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이 1948년 8월 15일 이것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독립을 부정하고 건국이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제 48년 해방 8.15 해방 이후에
3년간의 미군정은 해방이 되기 전 단계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아니.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은 1945년 8월 15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세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발한 투쟁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몽양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또 평양에서는 조만식의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는 해방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여전히 남쪽에서는 미군정에, 북쪽에서는 소련에 우리가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완전히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주는, 자유를 찾아주는 이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이다. 이것이 저희의 주장일 뿐 아니라 당시 제헌국회 국회의, 제헌국회의 회의록을 보면은 뭐 부지기로 등장하는 당시 우리 지도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국의 사례로서 미국의 예. 경우를 들었습니다. 예예. 예. 미국은 이제 1770년대 국민의 반지가 그 전에는 국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건국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 이전에도 있었고 예. 반만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예. 예. 그걸 어떻게 똑같은 건국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저 우리 기자분이 좀 단편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건국했다 그러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새로운 왕조가 건국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리 민족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이 민족이 건설한 이 국가는 한반도에 존재하지만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는 그 사이에 그렇게 여러 차례 왕조란 것은 흥망하고 흥망 성쇠를 반복하면서 거듭 건국에 왔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꼭 같은 논리를 얘기하면 그러면은 조선이나 고려를 건국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그러면은 친일파로 매도해야 되겠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역사학자들의 관점은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틀린 게 있으면 또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건전한 토의와 또 사회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국가, 나라를 얘기할 때는 예.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를 그렇습니다. 네. 예. 고려가 됐든 이후에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예. 이제 35년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게 존재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776년 건국 전에는 영토와 국민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당시 살았던 어떤 주민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주권은 당연히 없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의 경우는 건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5년간 그 국권만 빼앗겼을 뿐이지 다시 말해서 새로 뭔가 건국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그 지금 질문하시는 기자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쟁도 필요하면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혼자서 다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왜 임시정부에서 그 김구 선생과 조서왕 선생은 건국 강령을 만들고 왜 해방 이후에 여운형 선생이나 조만칙 선생은 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을까요? 관장님의 견해를 존중합니다만은 예. 건국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렇다면 7월 4일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일이라고 예, 예. 해서 건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예. 건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예. 다만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건국전을 네.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 아 그래서 내가 건국전을 만들려 주장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건국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국의 그 가치를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아니 이제까지 우리
5천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내 주권을 행사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1948년 5월 10일 날 처음으로 내 주권을 행사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역사적인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바른 판단 아니지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하고 우리 기자님하고 뿐 아니라 우리 다른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답안을 찾아가야 될 문제지,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지 내 주장은 맞고 너 주장은 틀려서 너 그 말하니까 너 나쁜 놈의 친일파야 그렇게 단정한 건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만큼 답변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